흡연장에서 네. 우연히 마주친 이웃을 아유. 폭행해서 숨지게 했던 최성우, 28살 먹은 최성우 요거 관련된 얘기예요. 지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즉 말하면 살해의 고의가 없었으니까 살인죄에 의뢰하지 말라 그 소리 그 소리인 거야. 네, 네, 그렇죠. 요게 1차 공판에서 사진 나와요. 여기 네. 나오네 여기 네. 최성우의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유가족한테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거예요 변호인이. 정신 나가네. 그러고 선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살인죄에서 상해치사죄로 죄명 바꿔달라는 얘기 자체가 선처 중에 최고의 선처 요구예요. 얼마나 큰데 그 좀 아니잖아요. 최고의 선처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선처를 해줘야 되는 이유를 하나 더 댔어요. 이게 웃기더라고. 네.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네. 전날 구치소에서 네. 얘가 구치소 구속돼 있잖아요. 네. 구치소에서 뒤지게 두드려 맞았대요. 그리고 성폭행도 당했답니다. 알바 아니고 그건 알바 아니고 그거를 강조하면서 변호인이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쩌라고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재판하기 전날 동료 재수자들한테 맞았겠죠. 아니 맞고 성폭행까지 당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세요. 이 얘기야. 돌아가신 분 인권 없고 쌍놈새끼 지 인권만 있냐고. 이거 아시다시피 저 8월 20일 오후 7시 50분경에 그 서울 중랑구에 있는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 거주하는 70대 남성을 때려가지고 그 숨지게 했잖아요. 그걸로 구속 기소됐는데 얘가 뭐 검찰 과정에서 뭐 이 남성이 그 70대 남성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범행을 벌였다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거 저 신상 공개까지 그 이게 결정됐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봐달라는 거예요. 이 죽일 의사가 없이 때렸으니까 살인죄 아니고 상해 치사죄로 해달라. 그 다음에 요 재판 받기 직전 날 저 재소자들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고 성폭행까지 당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달라. 글쎄 그게 무슨 참고사유가 될지 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뚫는 게 주동이라고. 이런 것들이 아무 이유도 없는 그 저 이웃 노인을 담배 피다 말고 두들겨 패서 죽인 놈의 새끼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뭐 할 말이 있어 지금. 이 새끼. 아유. 이게 진짜 그 할아버지 이거 돌아가신 분 얼마나 그래 이 아들 같으면 진짜 아유 똑같이 패 죽여버리고 싶을 거야 이 새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유 이런 양아치가 진짜 성질 진짜 나더라고 이런 거 보면. 인간으로 사는 게 힘들어요 이런 거. 아유, 이거 다 보면서 살아야 되니까 힘드네. 뭐 이 법률 대리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에서 이태웅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혐의로 이제 1차 공판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최성우가 난 살해할 의도 없었으니까 살인죄 아닙니다. 그냥 때릴 목적으로 상처만 줄 목적으로 그냥 때렸는데 죽었으니까 상해 치사입니다. 그리고 전날 내가 성폭행도 당하고요. 재수자들한테 두드려 맞았으니까요. 그거 참작 좀 해주세요. 이 얘기인데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구치소 들어간 애들이 형량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이런 걸 해요. 이걸 당했다도 웃긴 놈들이고. 글쎄 모르겠어요. 이거 확인하겠죠. 네, 네. 뭐 이거는 이 사건의 재판의 영향과는 별개로 또 뭐 이런 쓰레기라고 하더라도 또 그 안에서 이런 피해를 당했다면 가해한 사람들도 또 본의 아니게 처벌은 받아야 되겠죠.